오늘의 도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도전. 자, 오늘 지금 저녁에 하기 때문에 아마 도전자가 많을 것 같은데. 아, 234명. 아, 오늘의 최고 점수는 24,990점. 이런 점수는 방한하지도 않고요. 만점만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점. 자, 가봅시다. 오늘은, 자, 어디가 나올 것인가. 우리나라 나왔으면 좋겠네요, 좀. 우리나라 한 번도 안 나왔죠, 지금. 이거 시작하고 난 다음에. 자, 1라운드입니다. 3분 내에 맞춰야 됩니다, 3분 내에. 아, 이게 제일 싫어하는 제 또 유형이 나왔습니다. 황량한 곳. 아, 참, 이거. 큰일이네, 이거 또. 맨 먼저 또 표지판 찾아야죠. 또 표지판 찾아야죠. 여러분, 이거 오른쪽인 거 보니까 영국령은 아닙니다. 영국령은 아닌 것 같고, 딱 보니까 미국인 것 같아요. 대초원이 있는 거 보니까. 그쵸? 미국인 것 같고. 대량 농업을 하는 데인 것 같고. 야, 진짜. 와, 여러분, 저 지평선 보시죠? 보십시오, 여러분. 야, 이거 진짜. 이쪽은 또 그거네. 좀 약간 저거 살리, 관목 같은 게 있네. 어딜까요?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딘지 모르겠지만 최선 다해서 추측해야죠, 뭐. 아무래도 미국인 것 같고. 노 패싱 존. 노 패싱 존. 그래서 왼쪽? 왼쪽? 왜 왼쪽에 그게 있지? 아, 여러분, 이렇게 돼 있는 건 대부분 미국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 지금 차가 오른쪽으로 다니고 있죠? 그럼 미국이라는 것을 대충 알 수 있고. 자, 빨리 가야 됩니다. 저 표지판. 여러분, 있지? 제일 중요한 거는 표지판을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아, 마우스가 왜 이래, 이거. 내셔널 히스토리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 거 보니까, 포트? 뭐야, 란드라고 돼 있나? 이거 어디야, US? 어쩌고저쩌고, 아, 이거 진짜 잘 안 보이네, 잘 안 보여, 잘 안 보여. 내셔널 파크 어딘데? 어디 무슨, 그, 인디언이 살았던 곳인 것 같고요. 무슨 내셔널 파크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표지판을 보면 되는데, 표지판을 본다고 해도, 작은 지명이면은 어딘지 몰라요. 이거, 지금 1분밖에 안 남았네. 큰일 났네, 이거. 아이고, 이거 자꾸 이렇게, 아, 마우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어긋났지? 자, 봅시다. 표지판. 포틀랜드라는 데다. 내셔널 히스토리 사이트 포틀랜드. 포틀랜드 어디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걸 제가. 대충 보니까 구규림인 거 있는 데인 것 같고. 여기냐, 콜로라도 같은 데 아닐까요? 저기 뭐지, 그 인디언 무슨 뭐 이런 히스토리가 있는 것 같다. 아, 2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찍습니다. 옐로스톤은 아닌데. 아이씨, 어디야. 아, 시간이 없었는데 찍어야 됩니다. 미국은 확실한데. 아, 대충, 1485km 엄청 떨어져 있네. 내가 몬타나 찍었는데, 텍사스네요, 텍사스. 아, 이쪽을 찍을 걸. 아, 잘못했다. 그래서, 역시 여러분, 미국이 제일 어려워요. 근데 미국이 제일 많이 넣어요. 이 게임, 미국이 많이, 제일 많이 넣어요. 아, 그 다음에 2라운드, 예, 또 나왔으면 또 이런 데 나왔네. 아, 추운 지방인 것 같고, 캐나다나 미국인 것 같고요. 저 80km면은 미국은 아닙니다. 마일은 아닐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디냐, 북유럽 뭐 핀란드 같은 데일 것 같고. 언제, 아, 저기다, 저기다. 여기요, 핀란드나 뭐 이런 거. 그렇죠, 스웨덴 이런데. 그렇죠, 그런 것 같죠. 이제 저 무슨 뭐 저 보더 크러싱. 이거 저번에 나왔던 데네. 아, 보더 크러싱 오픈. 이거 저번에 나왔던데. 제가 이거, 아, 넌 이것도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지, 이걸 또. 아, 이거 저 러시아하고 핀란드의 접경이었었어요. 저 위쪽에 한 이 정도 됐었어. 나왔던 데가 또 나올 수 있나? 일단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보세요, 맞죠? 그쵸? 맞죠? 저번에 나왔던 그때. 저번에 나왔는데 너무 또 위쪽을 찍었네. 어쨌든 4062점. 높은 점수입니다, 이 정도면. 예. 나왔던 데가 또 나오는구나. 나올 수가 있구나. 이것도 뭐 한계가 있는 건가? 여긴 딱 보니까 일본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죠?
일본. 와, 이렇게 깨끗해. 동양인 것 같은데. 쭉쭉쭉쭉쭉 보시면, 아, 아니네요. 아, 스위스인가? 아, 겐전다. 어디야? 와, 이거 너무 예쁘다. 그죠? 여러분, 어때요? 아, 근데 이 표지판이 노란색이면은, 영국이었거든요? 영국인 경우가 있었는데, 영국인 것 같은데, 와, 너무 깨끗하다. 여기 어느 지방일까? 윗겐, 윗겐, 게전, 더, 이거 영어예요. 뭐예요, 이거? 네덜란드인가? 영국이. 영국인데, 무슨 웨일즈 같은 데인가? 이거는 무슨 영어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아, 어디냐, 여기는, 진짜. 아, 여러분, 처음 봤습니다, 이런 데는. 그런데 또 보니까, 됐다. A가 두 개 들어간 네덜란드인데, 네덜란드의 정확한 위치는, 아, 네덜란드, 그치. 네덜란드일 것 같아요. 화단도 예쁘고 한 거 보니까. 네덜란드도 노란색인가? 네덜란드도 노란색 표지판이구나. 신기하네. 네덜란드 같은데요. 네덜란드 어딘지 모르겠다, 근데. 암스테르담일까요? 아, 정말 깨끗하네. 옛날에 유럽 사람들이 그 네덜란드 가면 깨끗하다고 그렇게 극찬했는데 지금도 깨끗하네. 네덜란드, 근데 네덜란드 맞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가본 적이 없으니까. 네덜란드 같아서 같아요, 아무리 봐도. 네덜란드. 네덜란드인 것 같고, 네덜란드 어디냐가 문제인데, 도시인 것 같죠? 도시인 것 같고요. 로테르담,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이겠죠? 암스테르담인데 조금 외곽일 것 같은데, 한번 찍어볼게요. 암스테르담이 아니라, 어디냐면, 레이메헨이라는 데인데, 여러분, 네덜란드는 맞췄는데, 여러분 너무 예쁘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역시, 아, 진짜 문명국 냄새가 나네요, 그렇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화가가 렘브란트거든요, 네덜란드. 야, 재밌었습니다. 그다음에 4라운드, 와, 여기도 뭔가 유럽이고요. 지금 핀란드 같은 데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지금 옆집에 순심이가 울고 있는데. 지금 주인이 와가지고요. 그런 것 같으니까 신경쓰지 말고 합시다. 개가 짖는다고 해서 개를 혼내면 안 되죠. 왜냐면 개는 그냥 자기 본능에 따라서 짖는 건데 그거 막 짖지 마라 짖지 마라 그러면 또 얼마나 좀 그렇겠습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그죠? 지금 주인이 오니까 꼬리를 흔드는 거거든요.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완전히 무슨 뭐 핀란드 이런 데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핀란드 이런 데인 것 같고 호수 같은 게 많았거든요. 노르웨이나 핀란드인데, 노르웨이나 핀란드, 스웨덴 중에 하나죠, 뭐. 그런데 가만있어 보자. 호수가 많은 이러한 스웨덴의 한 지방을 그냥 찍겠습니다. 이 정도로 한번 찍어볼게요. 예, 3822점이면 나쁘지 않은 점수인데요, 그렇죠? 여러분, 어디냐면 스웨덴은 맞았습니다. 오늘은 좀 그래도 괜찮네, 그렇죠? 자, 다음 라운드 해볼까요? 다음 라운드 마지막 라운드. 모르겠다. 여기도 북유럽인가? 주택은 유럽인 것 같기도 하고요. 표지판 같은 거 봐도 그런데, 그 문자를 보면은 조금 그래도 추측할 수 있을 텐데, 흐릿해서 안 보이네요. 저런 표지판 한번 볼까요? 뭔가 표지판이 많은 거 보니까, 많은데, 그러면 40km일까? 40마일일까? 40km인 것 같고, 오른쪽으로 달리고, 영국은 아니고요. 예쁜 꽃이 피어있네요. 이른 봄인 것 같아요.
딱 보면, 네. 십자 마크가 있는데, 스위스인가? 스위스가 아니라 병원을 얘기하는 것 같죠? 예. 네. 그렇죠. 아. 호이토이토. 이게 뭐라고 써있네. 야, 이거 처음 봅니다. 이런 건 뭐야. 테레이스쿠스쿠스. 자. 유럽인데, 낯선 지명, 무슨 쿠스, 트위스 쿠스, 뭐, 어쩌고저쩌고. 오파스투스 인포메이션, 오파스투스. 무슨 투스, 뭐, 이런 거 보면 여러분, 그리스 같지 않습니까? 그리스? 근데, 그리스는 자기네들 문자가 있잖아요. 그쵸? 영어로 굳이 쓰나? 테르보, 쿠오피오, 베산토, 쿠오피오, 베산토, 무스쿠스, 이탈리아 같기도 하다. 저 이탈리아의 북부, 이탈리아 북부, 이탈리아 북부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탈리아의 북부인 것 같아요. 그쵸? 이탈리아 북부, 스위스인가? 스위스. 병원이 500m 있다. 이런 거. 지금 44초밖에 안 남았네요. 지금 가만있어 봐봐. 스위스일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스위스에서 이탈리아 쓸 수도 있으니까. 베산토, 피엘라 베시. 이거 이제 아무리 봐도 500 이탈리아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빨리 갑시다. 지금 시간 없습니다. 자, 551번 도로. 551번. 아, 이탈리아의 북부지방입니다. 2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아이고, 이거 찍어. 9초밖에 안 남았다. 아, 아니네. 핀란드네? 이럴수가. 핀란드 언어가 이렇게 저 모음으로 끝나네요. 와, 몰랐다. 아, 잘못 맞췄네. 그렇구나. 1113점? 뭐, 그런대로. 만점 넘으려나 모르겠네요. 뭐야? 어, 15,000점. 오, 잘했다, 이번엔. 15,000점 받았어요. 와, 이건 의외의 결과입니다. 15,000점 넘은 적 있긴 있는데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야, 여러분 10위 안에 들려면 23,000점이 넘어야 되는데 이건 뭐 저한테 지금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거 연구하지 않는 이상 뭐 저는 몇입니까? 그래서 봐. 아, 50위 안에도 못, 와, 그렇게 다 잘했냐? 오늘은 엄청나네. 와. 49등 했네요. 234명 중에 49등.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네. 야, 어쨌든 뭐, 재밌었습니다, 오늘. 오늘 제일 재밌었던 지역은 어디냐? 하면서 봐. 아, 뭐 그런 건 없었습니다. 오늘 그래도, 재밌었고요. 다음에 또 할게요. 이거, 매일매일 하나씩 올리는 재미로 저는 요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봐주셔서.